자,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예. 상당히 이제 기대가 좀 되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재밌어요. 찌진천의 동트기 힘든 긴밤 스포일러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일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는데요. 중국 장시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문화광장역에 대략 마흔 초반쯤 돼 보이는 한 남자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마치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묵직한 여행 가방을 끌고 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지하철 타는 곳으로 가는데 입구에는 가방 같은 것을 검색하는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그 남성은 그곳으로 오라는 보안 요원의 말을 무시하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검색대에 올려놓으라는 말에 가방 안에는 이불밖에 없다면서 그냥 들어가려고 해요. 지하철 안으로. 이것을 본그 보안 요원들이 이 남자를 감싸고 어서 가방을 검색대에 올려놓으라고 하자 이 남성은 보안 요원을 넘어뜨린 후에 뒤돌아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보안 요원들이 쫓아가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자 이 남자는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이 가방 안에는 폭발물이 들었다고 소리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안 요원과 경찰관들이 뒤에서 이 남자를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빼앗습니다. 가방 안에 폭발물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가방을 열어볼 수가 없고 전문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일반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자 순식간에 이 사건은 시 전체의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드디어 15분 후에 전문가들이 와서 가방을 열어보는데 그 속에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어요. 나체 상태의 시체 한 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명을 크게 질렀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장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경찰서로 끌려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밝혀지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장시에서는 꽤나 유명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인 장차오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모 대학 법학과 교수였었고, 교수직을 그만둔 후에 변호사를 개업을 했어요. 이에 그를 취조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모두 놀랐는데, 장차오는 가방에 든 시신은 자신이 죽였고, 지하철을 타고 외곽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다고 모두 자백을 해요. 그런데 시신을 유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도 장차오가 다음과 같이 자백했다고 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오는 자기 명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살해 후 겁이 나서 그 집에서 그대로 하룻밤을 보냈고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시체를 유기해서 증거 인멸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버리러 가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술을 마셨는데 글쎄 술이 약한 체질이라 바로 취했다지 뭡니까? 그 바람에 교통사고가 날까봐 직접 차를 몰수 없었고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하필이면 그 택시가 지하철역 부근에서 커브를 돌던 차와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두 운전기사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교통경찰에게 신고를 했고요. 장차원은 경찰에게 가방이 발각될까봐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서 급히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지하철역이 아직 시범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승객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교외로 가서 시체를 유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지하철역으로 가본 거라고 합니다. 근데 보안 요원의 제지를 받자 겁이 나서 도망쳤고, 결국 뒤쫓아온 보안 요원과 경찰들에게 체포가 된 거지요.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장차오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데, 살해당한 사람의 신분도 밝혀지는데요. 그는 장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장양은 한때 검찰관이었고, 대학 시절 장차오의 제자였고요. 졸업 후에는 서로 꾸준히 연락하면서 10여 년간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해요. 그러나 장양은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검찰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뇌물수수에 연루되었고, 도박에도 손을 댔고요. 부적절한 여자 관계로 아내와도 몇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 후에는 부정부패 때문에 고발되어서 조사를 받다가 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3년 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양은 대학 스승인 장차오를 찾아와서 돈을 빌렸고
한달후 돈을 더 빌려달라는 장양이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차오가 장양과 이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장차오가 장양의 집에서 장양을 밧줄로 목 졸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오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고, 장씨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장차오가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신은 장양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장차오의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사들조차도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묻지만, 장차오는 단호하게 자신은 장양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양이 죽은 시간에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인 베이징에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장양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아주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베이징에서 돌아와서 장양의 집에 가보니까 가방 안에 장양의 시신이 들어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이 죽였다고 의심받을까봐 시신이 든 가방을 멀리 갖다 버리려고 하다가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발언에 재판정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날 밤 충격적인 뉴스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검찰을 비롯한 심지어 장차오의 변호사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을 해요. 이에 공안국 지도부에서는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이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기로 합니다. 공안국 특별조사팀 팀장인 자오태민은 혹시 검찰에서 장차오를 고문해서 억지 자백을 받아냈다가 장차오가 정식 재판에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닐까 조사를 하는데요. 고문을 한 정황은 전혀 없음이 밝혀져요. 그렇다면 왜 장차오는 장양을 자신이 죽였다고 고백한 다음에 말을 바꾼 것인가 아주 이상합니다. 장차오에게 왜 이런 짓을 벌였냐고 취조관들이 물어보지만 장차오는 횡설수설할 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조사팀 팀장인 자오태민은 아마도 장차오가 진범을 숨겨주려고 자신이 뒤집어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오태민의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은 그게 아니라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차오가 꾸민 어떤 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장차오를 조사해서는 진실을 알수 없고 오히려 살해당한 장양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상관은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옌 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해요. 옌 양은 공안청의 이름난 수사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장화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장화대학교는 장차오가 교수로 있었고 죽은 장향도 그 학교 출신이라 아마도 이번 사건을 옌 양이 맡아줄 거라고도 상관이 말합니다. 이에 팀장인 자오태민은 옌 양을 찾아가고 두 사람은 함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차오를 만나러 갑니다. 장차오를 마주한 옌 양은 사건에 대해 묻기보다는 장차오가 끼고 있는 안경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옆에 함께 있는 팀장인 자오태민은 왜 옌양이 장차오의 안경에 대해서 묻는지 이상하기만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침착하던 장차오가 안경 이야기에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옌양은 또 장차오에게 이번 사건의 진실을 자신이 밝혀보겠다고 말하면서 장차오에게 힌트 한 가지만 달라고 해요. 그러자 장차오는 눈이 빛나면서 죽은 장양의 주변을 잘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팀장인 자우태민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상관도 죽은 장양의 뒤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장차오도 똑같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에 팀장인 자우태민과 옌양은 장양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양이 남긴 물건을 조사하다가 장양이 허우구이핑이란 인물의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허우구이핑은 장양의 대학 동기였고 장차오의 제자였어요.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바뀌어서 12년 전으로 갑니다. 12년 전 2001년으로 가는데요. 장화대학교 법학과 3학년생인 허우구이핑은 아주 낙후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2년간 봉사하기 위해서 부임을 해요.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 허우 구이핑은 사명감을 가지고 2년간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할 생각이에요.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내성적이고 뚱뚱한 여학생 한 명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허우 구이핑은 그 학생이 왜 학교에 안 나왔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 아이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를 낳느라고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허우 구이핑은 미성년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하고 반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만 반장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을 안 합니다. 다른 학생들을 불러서 물어보아도 다들 겁을 먹은 채로 말을 하지 않아요. 학교의 다른 선생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시골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집안은 결손 가정이라 부모에게 기댈 수도 없었어요. 허우 구이핑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금요일 수업을 끝냈는데 학생들이 다 돌아간 교실에 한 여학생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허우 구이핑이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 학생이 사정이 있어서 집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허우 구이핑에게 밥을 사달라고 해요. 이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답지 않게 성숙해 보이는 학생이었고요. 허우 구이핑은 흔쾌히 저녁을 사주겠다고 학교를 함께 그 학생과 나서는데 학교 앞에 승용차가 서 있고 한 남자가 여학생을 보더니 이름을 부릅니다. 그 남자를 본 여학생은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그 남자가 쫓아와서 자신은 여학생의 사촌 오빠라면서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해요. 여학생은 따라가기 싫어하는 눈치라서 허우 구이핑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촌 오빠라는 말에 여학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허우 구이핑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여요. 허우 구이핑은 이날 여학생을 그냥 보낸 것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이틀 후그 여학생이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학생을 데려간 놈은 사촌 오빠가 아니라 이 지역의 깡패라는 말도 다른 여학생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허우 구이핑은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안국으로 달려가서 신고하고 여학생의 부검을 요구해요. 일주일 뒤에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여학생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왔어요. 어이없게도 여학생을 데려간 깡패를 공안국에서 붙들었는데 얼마 후에 풀려납니다. 허우 구이핑은 말도 안 된다면서 붕괴하는데 대학생인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 없음을 알게 되고 좌절해요. 허우 구이핑이 이곳에서 겪는 일을 잘 알고 있는 대학교에 남아있는 여자친구인 리징은 이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지도교수인 장차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차오 교수는 허우 구이핑이 걱정된다면서 일단 학교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허우 구이핑은 절대로 못 돌아간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학생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허우 구이핑은 자신이 있었어요. 결국 공안국이 이 사건을 무시하자 더 높은 상급 기관인 검찰국에 가서 핵심 증거를 제출하는데 그곳에서도 아주 놀랍니다. 이 사진을 보고 핵심 증거를 보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검찰국에서는 이 사건은 조사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갑자기 실망한 허우 구이핑은 다시 더 높은 상급 기관에 이 사안을 고발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여학생을 데려갔던 깡패가 기숙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돈으로 허우 구이핑을 회유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허우 구이핑은 이 일에는 만만치 않은 배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에 남아있는 여자친구인 리징에게 편지를 다음과 같이 씁니다. 리징, 증거 일부를 입수했어. 학교의 여학생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대단한 세력이 연루돼 있어서 여기 오래 머물지 못할 것 같아. 그들의 보복이 두렵다기보다는 이 일은 이 지역 수준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학교로 돌아가려고 해. 학교에는 더 많은 범죄 자료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이곳의 실태를 공안청과 검찰원에 신고해서 피해 학생을 대신해 반드시 이 일을 폭로할 거야. 내일 오전에 남은 수업 준비를 다 마치고 오후에 돌아갈게. 허우 구이핑.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는 12년 후그 일이 있은 지 12년 후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변호사 장차호가 장양의 시신이 든 가방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려던 사건 때문에
이 한바탕 소란을 겪은 검찰국이 장양의 뒷조사를 하다가 허우구이핑을 발견하게 되고 12년 전 허우구이핑과 관련된 사건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공안국 기록에 따르면은 12년 전에 허우구이핑은 부모 없는 어린 소녀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처벌이 두려워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허우구이핑의 동네 과부가 자신이 허우구이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과부의 몸에서 허우구이핑의 정액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허우구이핑의 숙소에서 얼마 전 농약을 먹고 자살한 여학생의 속옷이 발견됐는데 그곳에서도 허우구이핑의 정액이 묻어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도 허우구이핑의 평소 행실이 불량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며칠 후 동네 저수지에서 허우구이핑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허우구이핑이 부모 없는 여자아이와 부녀자를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황급히 도망가다가 결국 처벌이 두려워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충분했고 일련의 증거도 확실했어요. 이런 12년 전 자료를 보고 있던 검찰국의 그 특별조사단 팀장인 자오태민과 그옌 양이 자료에 허우구이핑의 시신 부검 보고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건에서는 부검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틀 후 부검 보고서가 왜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허우구이핑의 사건을 직접 다룬 공안국 서류에는 부검 보고서가 빠져 있고 오히려 상급 기관인 검찰원의 서류에는 부검 보고서가 들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안국의 누군가 부검 보고서를 일부러 빼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급 기관인 검찰원의 서류에는 이것이 들어 있어요. 이미 12년 전 사건이기에 조사하기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양 살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우구이핑의 12년 전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여요. 즉, 허우구이핑의 죽음, 장양의 피살, 장차오의 자백 후 진술 번복이라는 서로 다른 세 사건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다시 10년 전의 장양에게로 바뀝니다. 장양은 장화대학교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방의 검찰관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부임한 곳의 부검찰장의 딸이자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아가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귑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대학 동기인 리징에게서 장양을 만나겠다고 찾아와요. 리징은 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는데 허우구이핑과 사귀었던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허우구이핑이 2년 전 시골 학교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장양에게 리징은 찾아와서 허우구이핑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인 것 같다고 말해요. 깜짝 놀라는 장양에게 리징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장양은 이제 겨우 검찰관이 된지 1년밖에 안된 신출내기라서 망설이는데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장양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억울한 사건을 가만두면 안 되고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남자친구인 장양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장양의 상관인 부검찰장이라고도 말을 해요. 장양은 여자친구의 독려에 힘입어 이 사건을 조사해 보려고 해요. 일단 2년 전 허우구이핑과 관련된 사건의 기록을 보려고 공안구로 가는데 그곳 담당자인 대대장 리젠권은 아주 닳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비록 장양과 직급은 같지만 장양을 햇병아리라고 무시하고 서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장양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에 장양은 2년 전 허우구이핑의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관인 천민장을 찾아갑니다. 법의관인 천민장은 장양의 이야기를 듣더니 허우구이핑의 부검 보고서를 보려면 자신에게 돈을 내야 한다면서 뇌물을 요구해요. 아주 야가 빠진 법의관 같아요. 장양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부검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식당에서 천민장 법의관을 다시 만나는데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허우구이핑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자살로 바꿔치기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장양에게 이 사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장양 자신에게도 좋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장양은
법의관인 천민장으로부터 허우구이핑의 부검보고서를 입수하자 이미 종결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찰의 요구예요. 하지만 대대장인 리젠고는 재수사를 거부해요. 이미 종결된 수사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장양의 여자친구는 부검찰장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재수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비협조적인 공안국으로 인해서 장양은 지쳐갑니다. 장양의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정의감에 불타서 열심히였지만 한계를 느끼고 그만두자고 해요. 마지막으로 법의관인 천민장을 만나서 장양이 일이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천민장은 처음에 받았던 돈을 돌려주면서 자신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아니었다고 말을 해. 그리고 누구 한 명을 식당으로 부릅니다. 그는 현재 경찰인 주웨이였어요. 주웨이는 경찰계에서 소문난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이었고 물불 가리지 않는 행동파 경찰이었어요. 주웨이는 장양이 허우구이핑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결국 벽에 부딪혀서 포기한다는 사실도 법의관인 천민장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천민장과 주웨이는 호영호재하는 사이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허우구이핑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만난 자리에서 주웨이의 등장으로 다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리고 다들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사실 법의관 천민장과 주웨이는 2년 전에 있었던 허우구이핑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양이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반가웠던 것이에요. 천민장이 장양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도 장양이 이 사건에 얼마나 열의를 보이는지 떠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허우구이핑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고 그것을 조사하게 되는 천민장, 그리고 주웨이 경찰, 그리고 이제 장양이 모여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의기투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허우구이핑의 죽음을 조사하자라고 했던 것까지 이제 했고 이제 새로 마지막 편이 시작합니다. 결국 장양과 주웨이는 밑바닥부터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허우구이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과부를 찾아가 보기로 해요. 그녀는 조그마한 잡화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찾아가서 2년 전 허우구이핑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그녀는 안색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해요. 조금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나타난 사람은 앞서 허우구이핑을 위협했던 동네 깡패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두 사람을 보고 누구냐면서 기세등등했지만 주웨이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자 기가 꺾였어요. 결국 깡패는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주웨이는 남겨진 과부에게 2년 전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라고 윽박지르자 겁에 질린 그녀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깡패가 시켜서 그리고 큰 돈을 준다고 해서 허우구이핑을 찾아가서 잠자리를 갖고 경찰에 찾아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허우구이핑에게는 미리 약을 먹여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관계를 갖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허우구이핑이 죽을지는 몰랐다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킨 깡패가 그녀에게 슬쩍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도 이 일을 뒤에서 꾸미는 사람이 카언 그룹 회장인 순흥윈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을 듣고 나서 주웨이 경찰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순 회장은 이 현의 재정 기반을 거의 책임질 정도로 큰 기업을 하는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장양은 전대미문의 고난에 직면한 심정이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져요. 설령 순 회장이 직접 살인하는 장면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려면 숱한 난관을 거쳐야만 할 터였습니다. 이런 난관에도 경찰인 주웨이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이 이 사건을 끝까지 파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장양은 과부의 잡화점을 다시 방문하는데 가게가 문이 닫혀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장양은 경찰을 불러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핏자국이 있고 누군가 그 핏자국을 지운 흔적이 있어요. 장양은 과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주웨이를 부르는데 주웨이는 당장 깡패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깡패의 배경에 있는 카언그룹의 순 회장도 잡아들이겠다고 흥분하는데 장양은 증거도 없이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 그런데 주웨이가 자신이 경찰 부국장을 속여서 순 회장을 잡아 붙잡아오는 구류영장을 몰래 받았다고 말한다. 장양은 깜짝 놀라면서 경찰 부국장을 속인 것이 들통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느냐고 걱정하지만 주웨이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일이 이렇게 커지자 장양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장양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자문해 봤다. 처음에는 동창 간의 우정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금세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자친구의 압박으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결국 재입안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태엽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그저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이미 많은 일을 벌였기에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장양은 고속도로에 올라버린 자동차처럼 어쩔 수 없이 전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양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직업적으로 떳떳하고 양심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졌었다. 직업과 양심, 그리고 미래가 균형을 이루는 삼각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장양은 그래도 완벽하고 안정적인 삼각형 안에서 살고 싶었다. 현재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 부족이고 유일한 돌파구는 주웨이의 주장대로 용의자의 자백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었다. 주웨이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니 자신 역시 한 번쯤은 그와 함께 열정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주웨이가 순 회장을 잡으러 카언 그룹으로 갑니다. 그 그룹으로 가자 회사 직원들과 비서실장이 막아서요. 그렇지만 구류영장을 주웨이가 내밀자 순 회장은 일말의 동요도 없이 주웨이를 따라 나섭니다. 이 지역 최대 기업의 회장인 순홍인을 경찰로 데려오자 경찰 수뇌부는 난리가 납니다. 주웨이의 말을 듣기도 전에 순 회장의 장황한 일장 연설을 듣고 나서 수뇌부는 주웨이를 나무랍니다. 그러자 주웨이는 과부가 쓴 자백서를 보여주고 또 그녀가 사라졌다면서 순 회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뇌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순 회장은 주웨이에게 만약 자신이 관련이 없다면 주웨이 당신은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주웨이가 부국장을 속여서 순 회장의 구류영장을 발급받은 사실도 알려지게 되자 주웨이는 거의 사직서를 내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날 밤 주웨이와 장양은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한풀이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주웨이가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모든 일의 행동대장이었던 깡패를 구슬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깡패를 함께 찾아가는데 마침 깡패는 카온그룹의 똘마니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해요. 그것을 주웨이가 구해주게 됩니다. 이에 깡패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습니다. 2년 전 허우구이핑을 자살한 것처럼 해서 굳이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허우구이핑이 순회장에게 끌려간 여학생들의 명단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물인 사진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털어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살해를 당한 건데. 그런데 그 사진을 허구이핑이 공안국에 제출했는데 그 사진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공안국의 리젠고가 빼돌렸을 것이에요. 어쨌든 주웨이는 이런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깡패를 데리고 공안국으로 들어오는데 대대장인 리젠고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깡패를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주웨이와 리젠고가 아주 주먹다짐을 벌일 정도로 크게 싸웁니다. 장양도 옆에서 주웨이를 돕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순 회장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깡패를 회유하고 있었어요. 깡패의 자백도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웨이는 여러 가지 자신이 벌인 일들로 인해서 수갑을 타고 끌려가게 됩니다. 장양은 새벽에 사무실을 나서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따라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주에 있는 거의 경찰직을 그만둘 뻔했는데 그동안의 공적 덕분에 다행히 3년 정직을 받게 됩니다. 장양은 주웨이가 억울하게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에 아주 크게 분노를 하고 이 일을 끝까지 파보겠다고 하지만 법의관인 천밍장은 말려요. 그리고 주웨이도 장양을 위해서 장양이 더 이상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장양의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부감찰장도 제발 이 건에서 손을 떼라고 말을 해요. 장양이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하자 부감찰장은 그렇다면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아주 매섭게 말을 합니다. 결국 장양은 그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장양에게 리징이 찾아와요. 리징은 허우구이핑의 여자친구였고 장양의 대학 동기인데요. 리징이 찾아와서 장양이 허우구이핑 사건의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큰 경의를 표하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지 얼마 안 있어서 법학대학교 교수이자 스승이었던 장차오가 장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리징과 자신이 곧 결혼할 사이라면서 리징을 허우구이핑 사건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리징과의 결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3년이나 지나요. 그리고 주웨이가 3년이 지나서 자격정지에서 풀려납니다. 장양과 법의관 천밍장 그리고 주웨이가 함께 그날 밤 축하주를 마시는데요. 3년이 지난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법의관인 천밍장은 일을 그만두고 법의관 일을 그만두고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장양은 자신과는 격이 맞지 않지만 순박한 방직공장 여공과 결혼을 했어요. 이날 밤세 사람은 웃고 떠들면서 온 천지가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실컷 마십니다. 마치 과거와 작별한 듯그 누구도 사건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시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허우구이핑 사건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교도소에 있던 한 사형수가 고백할 게 있다고 교도관에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아는 친구가 마을에서 잡화점을 하는 과부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인범은 현재 카원그룹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장양과 주웨이는 이것은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서 과부를 죽였다는 범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주웨이의 상관인 리젠고가 주웨이가 범인의 취조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주웨이를 파견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범인이 취조를 받던 중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게 됩니다. 범인을 취조하던 사람은 리젠고였어요. 장양은 크게 분노하면서 범인을 부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신은 화장해버립니다. 카원그룹과 관련된 범죄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관련되는 사람이 죽고 범죄를 밝히려는 시도는 좌절됩니다. 이러던 차에 장양의 아내가 장양에게 뛰어와서 어린 아들이 사라졌다고 외쳐요. 장양이 깜짝 놀라서 아들을 찾는데 조금 있다가 아들을 태연하게 카원그룹 비서가 밥을 먹이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데려왔다고 해요. 이에 분노한 장양과 주웨이는 그놈을 쥐어 패는데 이 모습을 뒤에서 카원그룹 똘마니가 사진으로 찍어요. 결국 두 사람은 폭력을 휘두른 일로 정직 징계를 받습니다. 그날 밤 다시 천밍장과 주웨이 그리고 장양은 술자리를 가져요. 세 사람은 우울해져서 다음과 같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장영이 술을 벌컥 들이켜고 다시 한 잔을 더 따랐다. 저는 그놈들이 이렇게나 대담할 줄 몰랐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포기하면 다시는 저들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겠죠? 저는 포기 못합니다. 천밍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계속 그렇게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생각해 봤어? 장영이 쓴 웃음을 지었다. 전 예전의 장영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 미래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상황이 여기서 나빠져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요? 기껏해야 놈들이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기회를 엿봐서 절 죽이려 들겠죠. 놈들이 아들로 절 위협했을 때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자네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 조용히 내뱉은 천민장의 말이 순간 장양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저들은 허우의 빙을 죽이고 과부도 죽였어. 또 과부를 죽인 범인도 죽였고. 이처럼 많은 사람을 죽인 걸 보면 더는 거리낄 게 없는 거야. 근데 왜 저들이 자네와 주애이한테는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지 아나? 저들이 손을 못 대는 이유는 자네들이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자네들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때문이야. 최근 몇 년간 자네들이 카원그룹 순회장을 조사한다는 사실이 암암리에 검찰원에 소문이 났지. 사람들은 자네들을 믿지만 자네들처럼 용감하게 정면으로 그 거대한 조직과 맞서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속으로는 자네들을 응원하고 있어.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선해서 정의의 편에 서는 법이거든. 자네들이 더큰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자네들의 상관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자네들이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자네들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침묵하고 있던 대다수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될 거야. 순회장 쪽 놈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감히 자네들에게 손을 못 대는 거고. 근데 말이지. 자네한테는 직접적으로 손대지 못해도 가족들을 위협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자네야 이미 각오했다지만 가족들은 무슨 죄인가? 이만하면 됐어. 내 충고 듣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이 균형도 몇 년이 지나면 무너져서 어느 순간 갑자기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지 않겠어? 주에이도 천민장 말이 맞다며 처자식을 생각해라고 거들었다. 술잔을 쥔 장양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그렇게 한참을 있더니 서서히 잔을 입가로 가져가 안에 담긴 술을 전부 들이켰다. 장양은 몸속의 생기가 모두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고통스럽고도 결연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내와 이혼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진 장양은 실제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카운그룹의 범죄를 계속해서 조사해 나갑니다. 이런 장양에게 카운그룹의 회장 비서가 찾아와요. 그리고 장양 앞에서 비서는 큰 돈을 쏟아놓으면서 회유를 합니다. 장양은 뿌리치지만 이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서 장양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함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을 시켜서 장양이 비리투성이의 검찰관이라고 증언하게 해요. 결국 장양은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3년 후 장양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휴대폰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겨우 연명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현재로 옵니다. 장양 살해 사건을 조사 중인 특별조사팀장 자오태민과 옌양은 장양이 지난 10년간 살아온 여정을 밟아 나가다가 결국 주회의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주회의를 불러서 장양에게 지난 10년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회의는 장양이 카원그룹에게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사진을 갖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 사진은 허우구이핑이 찍었던 사진이고 공안국에 제출했지만 사라진 사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진에는 카원그룹에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성상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고, 특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 없는 결손 가정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성상납 대상으로 삼았던 증거를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진의 파급력이 큰 이유는 사진 속에는 카운그룹 회장인 순회장 그리고 공안국 대대장 리젠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에 찍힌 사람 중한 명은 정말 고위급인 부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운그룹에서 허우구이핑을 죽일 정도로 사진의 존재를 그렇게도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장양이 결국 입수를 했고 꽁꽁 숨겨두었다고 주혜이가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양이 카운그룹의 음모에 빠져서 3년형을 받게 되고 모든 노력이 무산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장양이 3년형을 선고받는 데는 장차오 변호사가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고도 말을 해요. 이에 자오태민과 옌양은 교도소에 있는 장차오를 만나는데 장차오는 자신이 공안국이 파놓은 함정에 속아서 장양을 3년형이나 받게 만들었다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오는 지난 10년간 장양이 겪었던 긴 시간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장차오는 허우구이핑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양이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을 맡았으며, 리젠거 등이 온갖 술수로 방해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입안에 성공한 일, 조사를 시작하고 찾아낸 증인 과부가 실종된 일, 이 모든 일의 행동대장인 깡패가 자백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일, 이 일로 주혜이가 3년간 직위 해제된 일, 장양이 검찰원에서 왕따를 당한 일, 그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 과부를 살해한 범인을 잡았지만 공안국에서 그가 살해당한 일, 장양이 아내와 이혼을 불사할 정도로 수년간 홀로 힘겹게 싸워왔지만 결국 카원그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뇌물수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일등 지난 10년간 장양이 싸워온 길은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다. 허우구이핑의 죽음을 기점으로 범죄 집단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용해 성상납을 제공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더큰 범죄를 저지르며 제보자를 공격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거짓말의 몸집을 점점 더 키워나갔다. 예, 이렇게 지난 10년간 장양이 겪은 긴 이야기를 특별조사팀 앞에서 장차가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특별조사팀에서는 이 일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고 장차오에게 묻는데, 장차오는 장양이 가지고 있던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특별조사팀에서는 사진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장차오는 자신의 집 책장에 꽂혀 있는 서류 봉투 속에 있다고 답을 합니다. 특별조사팀에서 장차오의 집에 들이닥쳐서 책장에 있는 서류 봉투를 수거해 와서 안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허우구이핑이 그렇게도 문제 삼고 싶어 했던 아이들의 성상납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진은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실 소설이 처음에 장양의 목 졸려 죽은 시신이 든 가방을 장차오 변호사가 지하철역으로 가져가서 큰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양은 10년에 걸친 카원그룹의 성상납 비리를 조사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급 기관과 권력자들의 철저한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렇게 고생한 끝에 얻은 것은 장양의 폐암이었어요. 폐암에 걸리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서 폐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자 장양은 마지막 아주 거대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계획이었는데요. 장양은 어차피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텐데,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 다음날 장양의 시신을 베이징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돌아온 장차오가 가방에 넣어서 지하철역으로 가져가서 큰 소란을 피우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장차오는 가방을 가져간 장차오는 자신이 장양을 죽였다고 자백한 후에 재판정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분명 특별조사팀이 꾸려질 테고 장양의 과거를 조사하다 보면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카원그룹의 성상납 비리가 파헤쳐질 수 있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을 경찰 출신 주웨이, 그리고 법의관 출신 천민장, 그리고 장양의 스승이자 변호사인 장차오, 그리고 장차오의 아내이자 허우구이핑의 여자친구였던 리진까지 동원되어서 완벽하게 경찰을 속이면서 장양의 계획을 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장양의 계획을 듣고 다들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그가 가진 단호한 심정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검찰원에서는 허우구이핑이 파헤치다가 살해당한 사건인 성상납 사건 재조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가 구현되는가 싶었는데 사안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성상납의 최고봉에 있던 부시장은 투신 자살로 생을 마치고 장양의 수사 의지를 그렇게 못되게 꺾어왔던 리젠권은 추락사합니다. 그리고 카운그룹의 회장 비서는 심장마비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오태민 특별조사팀장은
기율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요. 그리고 법의관 출신 천민장은 탈세 혐의로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모든 일에 정의가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소설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술집에 자오태민, 옌양, 그리고 주에이 등세 사람이 모여 허탈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다. 주에이가 창밖을 응시했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보자 타지에 수감돼 있는 천민장이 떠올랐다. 그는 저절로 차오르는 슬픔에 술병을 통째로 가져다가 벌컥벌컥 들이켰다. 옌양도 낙담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 자오태민이 쓴웃음을 지며 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착오는 부시장이었어. 우리는 부시장이 이 사건에서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부시장은 추락사했지만 순회장은 멀쩡히 살아있는 거고. 또 누가 있는 걸까? 모르지. 잠시 후세 사람은 다시 밝게 웃었다. 이날 밤 그들은 말없이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셨다. 어둡고 어두운 밤. 언제쯤이면 날이 밝아올지 알수 없었다. 2014년 7월 29일, 거물급 호랑이가 낙마했다. 예, 이렇게 이제 책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네. 아주 그 소설이 짜임새가 참 좋고, 그러게요. 네. 또 진짜 우리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고 많이 있어 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 근데 저는 방송을 하면서 뭐 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또 제가 할 부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막그 답답해서 아유, 맞아요. 속상하고 예, 맞아요. 이게 이게 참, 그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그 독자들이 왜 그렇게 서평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소설을 이렇게, 우리가 소설이 이제 좋은 이유는 이런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또그 반영을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 그러게 한명한 말이죠. 명의 그 주인공들한테 아주 정말 뭐 내가 심정이 그딱 주인공의 심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몰입하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한 소설이었어요. 그이 장향은 뭐 본인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것이 그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속상하죠.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지만서도 또 뒤에서는 이 장향의 그런 마음을 돕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또좀알수 있었고요. 그러게요. 예, 나서지 못할 뿐이지. 예. 그렇죠. 네. 중국 그 제목으로는 장야 난명이라고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정말 길고 긴 밤이 밝아지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러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진천 작가의 동특이 힘든 긴 밤이었고요. 세일러 마스님이 추천해주신 작가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예. 시간에는 어떤 작품 해볼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희가신호계이고 한편또 해야죠. 그러셔야죠. 근데 예. 몇 작품 안 남았어요. 그러게요. 진짜 몇 작품 안 희가신호계이고는. 남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건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